540Hz를 지원하는 TN 패널 같은 경우는 현존하는 패널이 전부 다 싹 다 같은 패널입니다. 오늘 들고 나온 제품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세 개 제품 중에서 가격이 가장 저렴합니다. 나머지 두 개 제품 같은 경우는 가격이...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이번 시간도 모니터 리뷰 시간입니다. 여기 달려있죠? 여기 유료 광고 포함이라고 달려있을 텐데, 아니 보통 광고주라고 하면은 적어도 광고의 가이드, 그러니까 그 가이드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더라도 이 내용이 정리가 쭈르륵 된 가이드 같은 거를 기본적으로 주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 진짜 저 그냥 순수 개인 리뷰했습니다. 왜냐면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주고 제품만 딱 주고 업로드 이때까지만 해주세요. 끝! 해가지고 강제로 개인 리뷰를 하게 됐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가이드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보는 전부 다 제가 다 찾았고 테스트 자체도 제가 전부 다 테스트한 자료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할 제품은 바로 에이스에서 나온 540Hz 모니터 니트로 XV 242F라는 모델을 리뷰를 할 겁니다. 540Hz 모니터, 사실 제가 앞에 두 번 리뷰를 했었죠. 가장 처음은 ASUS의 PG248QP 리뷰를 했었고, 두 번째로 벤큐의 XL2586X 이렇게 리뷰를 했었죠. 근데 요 540Hz를 지원하는 TN 패널 같은 경우는 현존하는 패널이 전부 다 AUO사에서 나오는 패널만 사용을 합니다. 벤큐의 자회사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제품들은 패널은 싹 다 같은 패널입니다. 패널이 같은 패널이다 하면 기본적으로는 가격이 가장 싼 제품을 사는 게 가장 좋다가 기본 베이스로 깔려야 됩니다. 그게 어디서도 통용이 됐었냐, 360Hz IPS 패널 나섰던 그 제품군들 있잖아요. 쭈루룩해서 제품들 정말 많이 출시를 했었는데 그 중에 사실 제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이 보통 추천 대상에 올라갔었습니다. 왜냐? 각 제품들의 성능 차이는 패널이 동일하면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각 회사마다 약간의 튜닝 자체는 첨가가 되긴 하지만 기본적인 패널의 성능에서 이 큰 틀을 벗어나지를 않기 때문에 대부분 싼 걸 사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들고 나온 제품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세 개 제품 중에서 가격이 가장 저렴합니다. 나머지 두 개 제품 같은 경우는 가격이... 요 제품 같은 경우는 899,000원, 사실상 900,000원이긴 한데 이 앞에 제품들에 비해서 25%가 더 저렴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540Hz 모니터 가격이 사실 제 기준에서도 정말 비싼 모니터긴 해요. 올레드 모니터들이랑 가격이 거의 비등비등하기 때문에 사실 너무 비싸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가시권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좀 가격이 그래도 많이 낮게, 상대적으로 낮게 출시한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도 구매를 할 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격은 충분히 메리트 있는 걸 봤고 성능이 어떤지를 봐야겠죠. 이 제품은 일단 Calibration Testing Report라고 캘리 인증서를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sRGB 기준에서의 테스트 결과치에 대해서 뭐 델타 2.1 언더로 나오고 뭐 나머지가 이렇게 돼 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모니터는 sRGB 기준으로 나온 제품이 아니고요. DCI-P3 95% 세격을 만족하는 패널이었죠. 이 앞전에 리뷰를 했었을 때. 그래서 이 친구가 DCI-P3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세격, 아까 전에 DCI-P3 95%라고 했었는데 세격 어떻게 나오냐? DCI-P3 기준 94.3%로 계측이 됐습니다. 타사 모니터도 94% 이렇게 나왔었기 때문에 그냥 이 패널 자체가 스펙 홍보는 95% 하는 것 같은데 94%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1% 차이면 얼마 차이 나지 않는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이 친구 그레이스케일 결과치를 한번 보시면 기본 설정에서 밝기만 100으로 올렸을 때 기준으로 테스트를 하면은 색온도는 6600K인데 시작 부분만 거의 그렇게 보이고 이 끝부분으로 갈수록 레드 계열 색상이 조금 더 많이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체적으로 밝은 부분으로 갈수록 따뜻한 색상으로 보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감마 자체는 기본값이 2.2로 세팅이 돼 있는데 실제 찍히는 거는 2.07, 이렇게 보시면은 감마가 전체적으로 조금 더 밝게 표현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암비 자체는
높아요. 거의 한 1400dB 수준으로 나오고 밝기는 400 칸델라 매제곱미터 수준으로 굉장히 높게 잘 나옵니다. 근데 이 패널 사사 측정했을 때도 한 400 정도 나왔었어요. 명암비도 그렇게 나왔었네요. 근데 감마 자체는 조금 다르게 계측이 됐었는데 그래서 이 친구 밝기만 이렇게 100으로 했을 때 이렇게 결과치가 나온 거고 그러면 색온도를 조금 맞춰야겠죠? 그래서 색온도 옵션 자체를 바꿔봤습니다. 색온도가 원래 따뜻함이 기본 색상인데 요거를 사용자로 바꾸고 50-50-50 그냥 기본 베이스로 두고 다시 계측을 했을 때 색온도를 보시면은 6800K 수준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6500K보다는 조금 더 높게 측정은 되는데 실질적인 전체 그래프를 보시면은 아까에 비해서 훨씬 더 균일한 색상을 제공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액추얼 부분을 보시면은 타겟이랑 거의 이제 비슷한 느낌으로 보이죠. 약간 밝은 대로 갈수록 약간 노란 느낌이 좀 있긴 한데 그건 뭐 그래프 보시면 이 블루가 밝은 계열에서 조금 빠져있죠. 그래서 그렇게 표기가 되는 거고 여튼 거의 표준에 맞게 색온도가 나온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마는 여전히 동일하고 명암비는 소폭 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색온도가 이렇게 맞춰짐에 따라서 당연히 레드 계열 색상에 비해서 레드 계열 색상이 내려오면 블루 계열 색상이 상대적으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밝기가 조금 더 높게 계측이 될 거예요. 그래서 밝기가 아까에 비해서 훨씬 늘었죠. 426 칸델라 확 늘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감마가 그래도 솔직히 조금 거슬려가지고 제가 감마 값을 2.4로 바꿔봤어요. 이게 0.2 단위로 바꿀 수 있거든요. 2.4로 바꾸니까 실제 계측되는 감마가 2.27 수준으로 계측이 되는데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살짝 전체적으로 감마가 아까는 조금 밝게 표현이 됐으면 이번에는 조금 어둡게 전체적으로 표기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사실 그 저 감마 라인 자체로 이렇게 맞춰가는 걸 정확히 원하시는 분이면 사실 다른 모니터를 사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솔직히 게이밍 모니터를 감안을 했을 때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게이밍 모니터들은 이거 튜닝 자체도 적 잘 보이게 하려고 감마가 이상하게 튜닝된 회사들도 있거든요. 나머지 두 회사가 최종적인 셋업을 봤을 때 공통적으로 감마 라인을 따라가다가 한 중간쯤부터 밝은 계열 라인들이 상대적으로 어둡게 표현이 되는 감마 커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는 사실 이 친구 감마 커브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저는 이쪽이 조금 더 정상적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색 정확도를 테스트를 했을 때 이 감마를 2.4로 했을 때가 평균치가 조금 더 낮아지고요. 1.8 정도 수준으로 그리고 최대치가 튀는 거는 요 레드 계열 딱 하나 요거가 조금 튀는 거지 나머지 부분들은 1에서 3 사이 정도 값 수준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마를 아까 2.2 기본 값으로 두고 했을 때 결과 값을 보셔도 평균치가 소폭 높긴 하지만 기본적인 틀 자체는 비슷하게 표현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드가 튀는 것 같은 경우는 이 맨 오른쪽 점을 보시면 실제 DJI P3 색역보다 레드가 조금 더 가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색역이 더 넓은 거죠. DJI P3에 맞지 않고 그래서 저렇게 튀는 걸 뿐 큰 문제까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 540TN 패널 말고도 IPS 계열들 중에서도 이런 제품들이 꽤나 예전에 많았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색 자체로만 봤을 때는 꽤나 괜찮은 색 성능을 보여준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응답 속도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사실 응답 속도 부분은 이미 촬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제가 지금 또 다시 촬영을 하는 이유는 개선이 됐어요. 제가 이제 측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성 쪽에 문의를 했고 한성이 이제 에이서 본사에다가 이제 문의를 해서 수정 펌웨어가 나왔습니다. 그 수정 펌웨어를 기반으로 다시 테스트를 진행을 했더니 진짜 성능 개선이 돼 가지고 제가 다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응답 속도 보시면은 익스트림 같은 경우는 역산성이 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이 조금 어렵고 노말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기존 노말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였던 게 오버드라이브 옵션이 거의 안 들어갔다고 할 정도로 적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쟁 540 제품들에 비해서 좀 잔상이 조금 더 생긴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해서 이 부분이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개선 측정치를 보시면은 평균 1.6ms에 최대 5.1ms, 오버슛은 9.3%에 최대 41%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쟁 제품인 나머지 두 개 제품은 평균 1.2ms가 나오는데 그것보다는 소폭 높긴 하지만 눈으로 봤을 때는 체감이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좁혀졌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한 가지 이슈가 더 있었던 게 인플렉 부분이 낮을 때도 있고 높을 때도 있게 이게 약간
측정을 할 때마다 이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내가 측정을 잘못하나 해가지고 진짜 거의 모든 경외수의 여러 가지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냥 약간 랜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피드백을 드렸었고 기존에는 제일 빠른 인플렉이 0.72ms가 나왔고 이게 늘어질 때는 3.3ms 정도까지 늘어졌었어요. 근데 개선 후에는 0.89ms로 바뀌었는데 튀는 경우가 아예 사라졌습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 번 테스트를 진행을 해봐도 이 인플렉 자체가 튀는 것 자체가 상황이 사라졌기 때문에 최소치 기준에서는 0.2ms 정도 늘어나긴 했지만 사실상 이거는 개선이 됐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종합 응답 속도 수치를 계산을 해봤을 때 경쟁 모델들이 이제 인플렉이 얘보다 조금 더 높아요. 0.3ms 정도 더 빠른 거죠. 그래서 아까 응답 속도에서 0.4ms 정도 밀리는 거를 커버를 어느 정도 칠 수가 있다. 그래서 종합 응답 속도로 보시면은 사실상 경쟁 제품들에 비해서 이제 꿀리는 게 크게 없다. 오히려 이렇게 별 차이 안 나면서 가격적으로 이 친구가 훨씬 좋기 때문에 540 모니터 하면 이 제품 사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니터 같은 경우가 VRB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게 이제 블랙 프레임 인서션인데 여기 옵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덜 적용, 하나는 제대로 적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나머지 두 모니터에서도 있었죠. ASUS 모니터 같은 경우는 단계별로 뭐 적용을 했었고 벤큐 모니터 같은 경우도 두 가지 옵션으로 있었었는데 이 친구가 이거를 적용했을 때 당연히 블랙 프레임 인서션 기능이기 때문에 밝기 감소가 당연히 있죠. 그래서 VRB 보통 값으로 했을 때는 밝기가 342 칸델라 매제곱미터로 나왔고 최대로 했을 때는 320 칸델라 매제곱미터로 계측이 됐습니다. 그래서 밝기 감소로 따지면 뭐 비슷해요. 근데 ASUS 모니터 같은 경우는 유독 감소가 조금 많이 되는 게 없지 않아 있었었는데 뭐 이 친구는 밝기 감소가 BenQ랑 비슷한 것 같죠? 근데 BenQ는 기본 밝기 자체가 조금 낮게 나왔었어가지고 그거 생각하면은 조금 더 나은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건 있어요. 블랙 프레임 인서션 요 기능 자체가 기존 BenQ 같은 경우는 다이아크2로 이번에 개선이 돼서 나왔고 ASUS 같은 경우는 찐싱크 모니터로 들어가면서 ULMB2로 해서 엔비디아랑 짝짝꿍 해가지고 아예 완전 개선이 돼서 나온 거고 사실 기능상으로 따지면은 저는 ASUS BenQ 그리고 BRB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사실 항상 말을 하지만 이 나머지 두 개의 기능이 개선이 돼서 그나마 쓸만해졌다 라고 얘기를 했지 이거 무조건 키고스라고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왜냐면 저도 키고 처음에 리뷰할 때는 그래도 요 정도면 키고 써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키고 쓰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전에 했던 멀미라든지 그게 살짝 올랐습니다. 물론 과거에 개선 안 됐었던 그 버전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덜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있다. 그래서 사실상 끄고 쓰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사실 끄고 써도 충분히 잔상이 적기도 하고요. 근데 이 에이서 같은 경우도 동일합니다. 저는 안 키고 쓰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당연히 키면은 잔상 줄어들죠. 그리고 밝기 자체도 충분히 확보가 될 만큼 밝기가 높게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는 안 키고 쓰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아까 전에 e스포츠 모드 있죠. 그 e스포츠 모드가 모니터의 옵션만 바꾸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감마 커브를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e스포츠 모드를 키고 나머지 옵션을 다 값을 다 되돌리고 똑같이 계측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감마가 약간 뒤틀어집니다. 전체적으로 엄청 밝게 보인다고 했나? 약간 블랙 이퀄라이저 그게 강제로 막 엄청 많이 적용되는 느낌이라고 했나? 그래서 밝기 톤 자체가 확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뭐 원하시는 대로 쓰시면 되지 않을까 쉽습니다. 뭐 굳이 그런 걸 좋아하지 않으면은 그냥 블랙 이퀄라이저 옵션만 적당히 조절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 이 모니터가 사실 색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게 다른 두 개 모델에 비해서 깜박값도 상대적으로 정상이기 때문에 콘텐츠 감상이라든지 뭐 영상 검수 요 정도는 충분히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나머지 두 경쟁 모델에 비해서는 확실한 장점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이서의 XB242F 리뷰를 해봤고요. 요거 하자! 이것도 합시다. 광고주랑 얘기 안 된 부분. 제가 알아 이야기하겠습니다. 모니터 한 대 이벤트 걸겠습니다. 이게 540 모니터는 여러분이 체감을
체험을 해보셔야 돼요. 사실 이건 체험을 꼭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번 거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광고주가 아, 안 돼요 해도 그냥 제가 광고비에서 그냥 떼가지고 제 사비로 사가지고 그냥 한 대 드리겠습니다. 에이서의 니트로 XV242F 요 모델 한 대를 이벤트로 이 영상 업로드하고 일주일 동안 참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영상 내 댓글에 본인 디스코드 아이디입니다. 닉네임 아니에요. 아이디를 정확하게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눈쟁이 디스코드, 눈쟁이 놀이터 가셔가지고 이벤트 채널 가셔서 이 이벤트 내용 가는 거 있을 텐데 그 이모지 체크 표시 클릭해 주시면 참여가 완료됩니다. 슬래시 디코 아이디 확인이라고 치시면은 본인 아이디가 뭔지 나와요. 그거를 유튜브 댓글에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일주일 받도록 하겠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눈쟁이였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540 540 쓰려면 근데 CPU도 좋은 거 사야 되네. 여러분 이참에 그냥 7800X3D도 삽시다.